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수많은 교육 매체와 수많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웰메이드 영상을 통해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익숙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영상을 접할 때마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동영상 도입 부분에 빠져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를 고민해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성 이론에 관한 웰메이드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이 아, 이 정도 배경 지식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앞선 도입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경 지식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오개념과 잘못된 생각들이 커뮤니티나 댓글들을 통해서 만연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는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을 꼭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계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대성 이론의 이 앞머리, 상대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대성이란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등장할 인물은 나, 친구 A, 친구 B입니다.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고 친구 A는 나와는 반대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B가 도로 밖에 있는 인도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나와 A가 움직이는 속도를 유심히 관찰하던 친구 B는 말합니다. 쿠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0km/h로 A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60km/h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A가 말하죠. 그래? 속도 계기판이 고장나서 몰랐어.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쿠키가 나보다 훨씬 빨라 보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죠. 이를 우리는 과학 용어로 상대의 속도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A의 눈에는 마치 제가 100km/h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세요. 만일 배경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즉 이런 상황이라면 앞에서 달리는 차량이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속도의 상대성을 주장했던 과학자로부터 처음 알려지게 됐어요. 그 과학자는 바로 곧 물리학사 꿰뚫기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속도의 상대성은 그의 이름을 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대성이란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앞에 속도를 붙인 속도의 상대성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속도가 다른 대상이 느끼는 속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는 40km/h로 달리고 있는데 내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던 A는 나를 100km/h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앞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선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제 대신에 이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오토바이를 탄 A가 볼 때는 여러분이 100km/h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지하고 있는 B가 볼 때는 여러분이 40km/h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탄 차의 속도가 막 변하나요? 막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말이에요. 속도가 달라지는 건 바라본 사람만 그렇게 본다는 말이지 실제로 여러분의 속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나와 다른 대상이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나 자신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 이 배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엄청난 마법의 이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대체 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갈릴레이의 사고를 바탕으로 유년 시절 아인슈타인은 만약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빛 위에 타서 날아간다면 빛의 멈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얼핏 보면 간단하지만 쉽게 생각하기 힘든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상은 결국 실현될 수 없음이 마이켈슨 몰리의 간섭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죠. 이들은 이 실험을 통해 빛에서 대단히 기묘한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빛은 관측자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을 타고 빠르게 날아가는 사람이 봐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봐도 빛은 언제나 약 30만 km per sec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속도가 움직이는 내가 봐도 정지한 내가 봐도 관찰자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이지요. 자, 이 시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진공의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진공의 실린더에다가 비달을 하나 집어넣어 놓을 거죠. 이 비달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튕기면서 위쪽 면을 때렸을 때 빛이 나는 그러한 비달 시계를 만들 거예요. 이 비달은 움직이는 대상이 봐도 정지해 있는 대상이 봐도 언제나 똑같은 속도인 30만 km per sec로 관측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설명을 위해서 이 비달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움직이는 대상이나 정지한 대상이 볼 때 언제나 똑같이 이 속도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가정해 볼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 비달 시계를 들고 뛰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뛰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똑같은 똑딱임으로 보이던 시계가 정지해 있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똑딱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시간 팽창 현상입니다. 빛의 속도가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관찰된다면 단순히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멈춰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관측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환상을 말이에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잠깐,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시간이 느려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상대성을 떠올려보세요. 상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바로 누가 관측했는가? 누가 관측했나라는 관측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다른 대상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시간이 그 대상에게 느려진 것처럼 보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힌트를 드릴게요. 앞서 우리는 갈릴레오 상대성 이론의 대전제를 알아봤죠. 움직이는 우리를 누군가 쳐다보든 말든 움직이는 우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역시나 내 시간이 다른 사람의 관측 때문에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움직임을 보고 나를 관찰한 관찰자는 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도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앞서 설명을 통해서 봤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관측했을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 시간이 느리게 가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본질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에서 내 속도가 얼마인지는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로 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또한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내 시간이 느리게 관찰될 수는 있으나 절대 내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시간에 관한 환상 때문에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니까,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논리의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번 동계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뛸 때 내가 반대로 뛰면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 속도가 진짜 빨라질 거야. 그럼 난 애국자겠지?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어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기를 추천드리며, 비로소 이 두 가지의 말이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고 둘 다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영상에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었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와 소통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해봤으니 이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상대성 이론. 쟤랑 나랑 다르다는 거야. 나는 쟤랑 달라. 쟤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달라. 이게 상대성이야. 쟤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다르다고. 내가 느끼고 보는 거랑 쟤가 느끼고 보는 거랑 다르다고. 그게 상대성이라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야.